지금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저희 집 앞에 있는 시장에 왔고요. 지금 나오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주머니 속에 홍콩 달러 35불이 있는데 35불이면은 한 5천 원인데 그걸로 얼마나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저희 집은 저기 앞에 있는 아파트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저는 평상시에도 이런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오면은 떨이 같은 거 싸게 팔기 때문에 뭐 가격이 괜찮고요. 지금 아직 여기 설 연휴는 끝났는데 아직 쉬는 데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문을 닫은 가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고추가 겁나 커요. 오이 좋아하는데, 아, 여기 오이는 겉이 이렇게 막 거칠거칠해가지고 다 벗겨내야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샀어요? 와, 잠깐 장 보고 나오는데 벌써 어두워졌네요. 벌써 오늘은 저기 위에 지금 소생딸이 지금 떴습니다. 홍콩으로 비행기 들어올 때 이쪽에서 이 공항 방향으로 착륙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공항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륙하기도 하는데 홍콩 달러 35불, 한국 돈 5천원으로 지금 오이 2개 하고요. 그리고 겁나 큰 고추 한 3개 하고, 그 다음에, 방울토마토 이렇게 샀어요. 저도 한국 한번 가서 좀 부업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은행도 가서 볼 일도 보고 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네요 지금. 네, 잠깐 여기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영상 찍어봤고요. 예, 여러분들 남은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제.